오늘 아침에는 초가을다운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서울이 17.5도, 전주가 15.1도까지 떨어지는 등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갔는데요. 한낮에는 맑은 하늘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대구가 모두 29도까지 올라가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초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주말까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하겠는데요. 주말 동안 별다른 비 소식은 없지만 내일 오후에 강원도 영동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동쪽 지역 중심으로 구름이 조금 끼어있지만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강원도 영동에는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낮에는 조금 덥게 느껴집니다. 청주가 28도, 광주 29도, 부산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진도 예상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물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의 날씨입니다.